쌤이 어제 2시에 수업을 하면서 애플 펜슬을 안 들고 간 거야.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쌤이 어제 애플 펜슬 만들었다? 나오더라, 유튜브에.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펜의 뚜껑을 열어. 힘을 빼. 거기에 면봉을 넣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시 닫아. 그럼 거기에다가 면봉 위에 있잖아. 면봉에 물을 적셔. 물 조금 짜. 그 다음에 바깥에 호일로 감아. 이제 호일 이렇게 되어져, 이렇게 호일이 되어져, 이게 먹혀. 신기하지? 그래서 내가 어제 미래엔 찍었거든? 미래엔 3반은 그걸로 찍었다. 잘 되더라고. 그게 되더라고. 되게 신기했어. 와. 약간 임기응변 했어요. 가볼까요? 첫 번째 1번부터. 힐이요. 죽이다 아니겠죠? 왜 그, 혹시 킬링타임용 영화,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 킬링타임. 시간을 보내는 용? 이런 뜻이라서. 힐이 이제 슬랭이라고도 나오는데 속어라는 뜻이거든요? 약간 이제 뭐 쓰는 거고요. 시간을 보낸다. 라고 쓰시면 돼요. 시간을 보내다. 라는 동사로 쓴다. 다음, 듀요. 듀는 예정된이라고 해석을 하거든? 근데 이제 혹시 이거 우리가 했던 건데, 듀투 혹시 무슨 뜻인지 아니야? 때문에, because of랑 아예 같은 뜻이라고, 전치사라고 했거든요. 너 때문에, due to, 이거 때문에라고 그냥 해석하는 거야. 근데 이게 due만 있을 때는 예정된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스케줄이 돼 있는 거.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체인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 뭐, 뭐 가게나 레스토랑 같은 것들에 연관되어져 있는 프랜차이즈죠. 왜 이렇게 되냐면,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예요. 다음에 사인보드라고 나와 있는데, 뭐 해석을 보니까, 되게 큰 광고, 종종 빌딩의 온더 사이즈 쪽에 있는 거. 근데 약간 이거를 아까도 이게 아까도 한글이 생각이 안 나더라. 이게 전광판 아닌데? 표지판도 아니고 이거? 간판. 간판 생각이 안 나더라. 간판. 네, 사인보드는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ried and 그 tested라는 거는 트라이 시도도 많이 했고 테스트도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미 검증됐다는 거야. 검증된 거고 예, 익숙하고 인기가 많대. 이게 대표적인 브랜드가 스타벅스 아닐까요? 웬만하면 검증됐고 시도도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딜 가도 거기 가서 아메리카노 먹으면 비슷비슷하겠지라는 이런 검증도 된 인기가 많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비주얼은 시각입니다. 시각 또는 뭐 외관 바깥에 생긴 거. 왜냐면 지금 보니까 어떤 something의 appearance 또는 look이라고 나오거든요. appearance가 외관이거든요. 바깥에 생긴 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디스커버리는 발견이겠죠? 그래서 이제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을 finding 찾았어. 뭔가 새로운 거 찾았어. 이렇게 이거 발견 디스커버리. 브라우즈가 훑어보는 거거든. 훑어보는 건데 보니까 그 혹시 인터넷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 알아? 네, 브라우저가 뭐냐면 약간 이제 한번 그냥 뭐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래서 unhurried way라고도 나와져 있는데 좀 급하지 않게 랜덤하게 그냥 뭐 이거 봤다 저거 봤다 그냥 이렇게 약간 네, 그렇게 한 번씩 보는 거 급하지 않게 그런 걸 브라우저 훑어보다라고 해서 그래요. 스택트는 사인인 건데 어떻게 사인 거냐면 니틀리하게 파일드가 되어 있는 거래. 파일드도 쌓였다라는 건데 파일도 파일 쌓였다라는 건데 니틀리는 깔끔하게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쌓여 있는 거. 뭐 약간 뭐뭐열 맞춰서 줄 맞춰서 쌓여있겠죠?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는 네가 아는 스케이트보드인데 뭐 해서 어떻게 해볼게요. 조그만한 판이고 스케이트 스타일의 휠이 달려져 있고 온 위치 그 위에 온이니까 그 위에 사람들은 캔 밸런스를 잡고 트래블을 한대요. 트래블은 여행하다라고 잘안 써요. 이동하다라고 많이 쓰는 거예요. 이동을 한다. 조금 더 빠르게 워킹보다. 걷는 것보단 조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바퀴가 달린 약간 거기서 밸런스를 잡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비저블은 눈에 보이는 이란 뜻이니까 씨어보라고 나온 거고 페데스트리언 많이 나오거든? 페데스트리언이 뭐게? 보행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행자화가 됐다? 보행자화가 된. 그러니까 약간 인도? 페데스트리언나이즈드 로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인도 도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made for 누구를 위해서 워커들을 위해 가지고
누구 not for 누구는 아니야 be 할 수는 be 할 것이 바로 탈 것들이니까 탈 것들은 안 되고 이제 바퀴 달린 것들은 안 되고 워커들만 되는 드렌치드가 적셔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같은 단어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속죄예요. 속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흠뻑 적신 Thoroughly는 완전이란 뜻이기 때문에 완전히 적셔진 거고 리퀴드로 커버가 되어 있는 거 이거 뭐 액체로 이렇게 커버가 완전히 뒤덮여 있다 이거 적셔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앰비언스는 그냥 분위기예요. 여기 옆에 이제 atmosphere가 있잖아요. 분위기, 대기, 그 제너럴 무드,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 플레이스, 공간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intimate 많이 나오거든요. intimate는 친숙한, 친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이라는 뜻이어서 comfortable, small, 근데 코지해. 코지는 안락하다라는 거, 좁고 안락해라는 이런 느낌인 거니까. 오스틴 스부미는 이거 잘안 나오긴 하는데 이건 겉보기예라는 뜻이에요. 이게 시미미가 많이 나오죠. 겉보기예. 겉으로 봤을 때. 다음에 벨루가 외치다, 고함치는 거. 잘안 나오긴 해. 옐, 고함치다. 스트롱 보이스나 딥한 보이스로 옐 소리치는 거. 댕글, 댕글은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댕글이 매달려 있는 거지 않나? 약간 댕글, 매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걸 그냥 댕글이라는 말이 그냥 매달리다라는 느낌이 생각이 나서 그냥 매달리다라고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리다, 댕글. 행, 매달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코어가 점수거든요. 근데 점수인데 명사로 했을 때는 스콜 스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러면은 그냥 많은 뭐한 수십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즌스가 있으니까 한 수십 개, 한 많은 거. 말 그대로 한 20개 정도 넘게 되는 거. 팅글링. 팅글링은 약간 좀 짜증나는이란 뜻이에요. 불안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다음에 제니얼. 제니얼이 약간 우호적인 거예요. 착한 거. 친숙한 거, 착한 거. 그래서 플레젠트 유쾌한 거잖아요. 전반적으로는 되게 이제 유쾌하고 우호적인 거. 그 바이걸과 무슨 뜻이냐면 활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리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다시 활력, 재활력을 준다. 재활력을 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뭐 여기 나와 있긴 하네. Give new energy, 새로운 에너지를 줘. 에너자이즈를 리 에너자이즈. 에너지를 더 줘. 다시 줘. 이런 거니까 재활력을 준다는 뜻이야. 옵트가 선택하다라는 동사야. 선택하다라는 동사. 추즈, 골라다, 선택하다. 옵션이라고 있잖아. 스티뮬레이팅은 자극적인, 자극하는. 그래서 exciting to the sense야. 뭔가 이제 감각의 흥분을 가리키는 자극적인 거. 릴레이티브는 상대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모더레이틀리 썸와 다소 상대적인 이런 건데 혹시 상대적인의 반대말이 뭐냐? 절대적인데 혹시 절대적인의 영어가 뭐냐? A로 시작하는데 Absolutely 이게 절대적인 릴레이티브 우리가 상대적인 그래서 우리가 절대평가 상대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한 2분이면 되죠? 왔다 갔다 확인하면서 2분 안에 풀어볼게요.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가자. 지원아, 첫 번째 곳 스택트가 어디라고? 하이드에 쌓여져 있는 거. 킬은? 시간을 보내는 거. 네, 킬이 시간 보낸다고 했으니까. 비저블은? 비 네, 눈에 보이는 거. 다음에 옵트는? 시 선택하다. 네,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시연이가 1번. 편의 1번 뭐야? A랑? 뭐? B. 네, 앰비언스랑 무드가 두개다 이제 기분이라는 뜻이니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시현이가 나 시연이 시킨 거긴 한데 시현이가 해. 그게 뭐 상관없어. 시현이가 해. A랑 D요. 예리랑 벨로우가 소리 지르다, 고함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다음에 종우가 시현할 거야. 한번. 뭐야? CD CD. 에너지를 새롭게 또 주는 거. 그게 리인바이거레이트. 다시 재활력 시켜주는 거. 다음에 4번의 서윤이. 내가 이런 느낌이라 했잖아. 뱅글인데, 뱅글이 뭐 느낌인데요? 헤헹. 매달리다. 라는 느낌이었으니까. 다음 5번이요. 5번에 태민이. 뭐 같아? 똑같은 거. A랑 C. 다 했어. 디스커버리가 발견이었잖아. Something. 네가 you found. 찾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6번이요. 6번에 수민이. 비랑 D. 듀오랑 스케줄이 예정된 이란 뜻이었으니까. 재원이 7번. A, D. 브라우징 훑어보는 거. 근데 with no hurry. 뭔가 서두르진 않고 look around 한번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서영이가 8번. 비랑 씨, 웨 젖은 거, 드렌치. 근데 더 많이 나오는 거, 쏙.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적시라는 속이 진짜 많이 나오니까. 네, 드렌치들보다는 속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넘겨가지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나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네. 일곱 개. 아, 세 개. 하나, 둘.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시 40분이잖아. 여기까지 하고 쉬겠어요. 약간 쉬는 시간을 조금 줘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근데 내용이 좀 이지해요. 그 얘가 한국에 이제 좀 살긴 살았는데 새로운 도시에 온 거지. 저도 저 쌤, 쌤 어제 8년 만에 홍대를 갔거든. 쌤 진짜 20대 초반 이런 나이가 좀 나오긴 하는데 20대 초반에 홍대 갔다가 쌤 진짜 그동안 안 가서 여기 갔다? 이상하더라. 약간 진짜 약간 딴 동네 온것 같은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전 진짜 안 올라가거든요. 신촌, 홍대, 이대, 이치 절대 안 가요. 이태원? 아, 안 가요. 저의 맥시멈 강남까지예요. 대부분 여기 아니에요. 그냥 강남, 압구정, 청담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저의 잠실 그냥 여기까지예요. 진짜 멀리 갔다 왔는데 약간 모르는 동네 같더라고요. 사람들도 뭔가 낯설어 보이고 하긴 했어요. 근데 얘가 낯선 동네에 가가지고 약간 모험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이지합니다. 좀 편하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방 갔다 뭐 먹다가 그냥 커피 갔다 그냥 그래요. 그 내용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새로운 한국의 도시에서의 오후. 뭐 얘가 오후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 This is my kind of my kind? 무슨 느낌 뭐냐? This is my kind of town. town 동네고. 뭐냐? 내 동네. 내 거. 완전 최고. 좋아. 이런 거죠. 내 스타일.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하나 드시고. I was new. 나는 이 시티에 혼자야. 아, 형광펜이 파란색 형광펜인데 쌤이 모를 만한 어휘에다가 쓰는 거거든? 그래서, 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어휘가 있구나 하고 체크하면 되고, 대부분은 뭐 주제문은 노란색이고 그래문은 빨강이고 단어는 사랑에다가 놓거든.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I was you. 나는 이 시티에 혼자임. 그리고 이제 헤더 애프터눈 투킬 나는 지금 여기 혼잔데 가지고 있거든. 애프터눈도 갖고 있거든. 투킬 죽여야 하는 아니겠죠? 스펜드죠. 그러니까 스펜드 해야 하는 스펜드가 쓰다잖아. 내가 써야 하는 오주 오후가 있다는 거지. 좀 보내야 되는 오후가 있어. 새로운 도시야.
I wasn't due. 예정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until 뭐 할 때까지는 이브닝까지는 예정이 없어. 내 친구를 이브닝에 만날 건데 그러니까 오후에. 그러니까 오후에 할 게 없는 거야. 저녁에 이제 만나기로 했으니까 나는 지금 예정된 게 없다. But I wanted to. 그래서 내가 근데 지금 뭘 하고 싶냐면 have a workaround. workaround도 하고 싶다는 거겠죠? 걸어다니고 싶고 get a sense of. get a sense of도 하고 싶어. 이 place를. get a sense of는 그냥 느끼고 싶다. 이 도시의 감정을 느끼고 싶다. 이런 느낌이겠죠? I have lived. 나는 살았거든 한국에서 for a number of years. 그래도 한 몇 년 정도는 살았대요. a number of는 꽤 많은? 한 수년은 살았다는 거죠. But I, 여기 이거 have been to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have been to랑 have gone to랑 뜻 다르거든요. 혹시 아세요? have been to. 갔다 온 거. 건 좀 가버린 거. 갔다 안 온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다라는 건데 네버가 들어갔네요. 방문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한 몇 년을 살았는데 I have never been to this particular city. 이 독특한 요 도시예요. 이 특정 도시에는 지금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거. 저도 한국에 살지만 우리가 방문하지 못한 도시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상황인 거야. In many respects. respect는 존경이 아니에요. 측면이에요. 대부분 측면을 해석을 많이 해요. 전반적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전반적 측면에서는 사실 all city are alike. 모든 도시는 alike 아마. 모든 도시는 alike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슷비슷하대 모든 도시가. 에? 2016년에 you will see 너는 똑같은 프랜차이즈 체인 사인보드 간판을 on the city에 메이저 스트리트. 메이저 스트리트는 내가 보기에는 뭐 약간 그냥 큰 대로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큰 대로가에 아마도 너는 똑같은 이름의 프랜차이즈 체인 간판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if you like, 네가 만약에 원하면 또한 you can sample,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본다라는 거예요. sample 한번 해볼 수 있어. 이 똑같은 tried and error의 tried and tested product를 tried and tested가 뭐라고? 이미 많이 시도가 된 거, 이미 많이 테스트가 된 거, 이미 인기가 많다는 거지. 이미 인기 많은 프로덕트 상품을 커피숍이나 베이커리나 레스토랑이나 아니면은 뭐 옷가게나 이미 많이 시도가 되어져 있는 그런 가게를 샘플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다는 거. If you like, 네가 좋아하면 that you stick out in your own city, 너의 도시에서도 네가 you stick out 찾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가게들. 이런 가게들에서 좀 인기 있는 상품을 너도 샘플 할 수 있게 하다는 거. 너도 시도하는 할 수 있다는 거지. 왜? 앞에 널린 게 스타벅스고 파리 바게트고 뭐 널린 게 여기 떡볶이 아니겠습니까? 그 떡볶이 먹고 싶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다 보니까 이런 거를 너는 뭐 그냥 다 시도할 수 있다는 거지. 네 도시에도 아마 있을 거라는 거야. 뭐 다 있죠. 시골에도 있는데. 이 디즈 스토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베리 하거든요. 아마도 베리 할 수 있어요. 베리가 다양하다라는 동사야. 메인이 바로 뒤에 있으니까 동사야. 아마 다양하대. 사이즈나 레이아웃이 배치도. 물론 뭐 작은 스타벅스, 큰 스타벅스 있으니까 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배치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 보이는 비주얼, 외관이었잖아. 비주얼이라던가 인테리어 안에. 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will match up to the original이요. 오리지널과 매치업 한다. 네, 비슷하다. 맞는다. 오리지널과 비슷비슷하다. 라는 뜻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저 일본에서 스타벅스 갔는데 똑같아요. 한국인 줄? 거의 똑같아요. 안에 있는 그런 뭐 이제 여러 가지가.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게 this might 아마도 make you feel 만들 거다. feel at home 하게 만들 거래. at home?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라는 뜻이겠죠. 편안하게, make you feel comfortable 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야. easy 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in some way,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익숙하니까. but, 근데 it will, 이거는 또한 minimize 하기도 하거든요. 좀 줄이기도 하는 거야. 최소화시키기도 하는데, 바로, 뭐의 가능성이냐면, for discovery나 새로운 new experience.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발견이 된다거나, 새로운 경험을 한다거나, 그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뭔가 새로운 미지의 세계는 좀 없지 않습니까? So, 그래서 I wanted to, 나는 한번 try, 시도해봐야겠어. My new city의 independent side를.
사이드가 측면일 거 아니야. 인디펜던트는 독립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 도시에 특이한 곳을 가봐야겠어. 독립적인 곳을 가봐야겠어. 라고 이제 내가 시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요게 요 부분이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 그 뭐였지? 여기다 디스. 이게 너의 기분을 편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했잖아요.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웬만한 모든 도시가 비슷비슷하다는 그 점이야. 웬만한 도시는 비슷비슷하거든요. 어딜 가나 스타벅스는 있고 맥도날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너의 기분이 편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새로운 발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한번 새로운 인디펜던트한 부분 같은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그렇죠? 저도 약간 맛집 가면은 누구나 아는 체인점 안 가는데 굳이 홍대 가가지고 여기 떡볶이 먹을 필요 있냐? 홍대 맛집 가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그래서 이제 애가 첫 번째 일정입니다. 첫 번째 일정은 우선 만화 보러 가요. I'm a comic book lover거든요. 나는 이제 만화책을 좋아해. So 그래서 I thought 나는 I could spend one hour. 한 1시간 정도는 spend 쓸 수 있을 것 같아. 브라우징 하는데. 그대로 나왔다. spend, 시간, ing. 이게 매번 나오는 패턴이야. spend, 시간, ing. 시간을 ing 하는데 쓰다. 근데 한 시간 5월소가 뜬금없이 5월소가 있는 거예요. 5월소가 뭘까? 이거 약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약 한 시간? 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혹시 대부분 약이라고 쓸 때 뭐라고 써요? 한 약 3시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약? about 많이 쓰지 않아요? about 3 hours?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about이 들어가면 여기 있어야 돼요. 시간 앞에 넣어야 되고 5월소는 시간 뒤에 넣어요. 이거는 약간 법칙이라서. 그래서 한 시간 대략 그 정도 이제 I could spend 쓸 수 있을 것 같아. 브라우징 하면서 약간 훑어보면서 코믹북을 코믹북 스토어를 이제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는 it is always 여기서 it 부정사 이렇게 있는데 it이 가주어 이게 진주어거든요. 진주어가 항상 좋은 아이디어예요. to look up 위를 쳐다보는 거죠. 항상 한국에서는 위를 쳐다보는 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래. 뭐 하고 싶으면 if you are searching for 뭐 찾고 있으면 코믹북 룸이요. 그러니까 만화책방을 찾고 싶으면 너는 위를 쳐다보는 게 맞대. 대부분 만화책방은 위층 있지 않아요? 2층, 3층 그쯤에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위를 한번 쳐다보래. Most or 대부분은 나 on the ground floor. 빌딩의 ground floor에는 없다는 거지. So 그래서 내가 stood 섰어. 그 다음에 steering up. 스테어가 나오거든요. 스테어가 응시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쳐다보는 건데 스테어 업이니까 위를 쳐다보는 거겠죠? At the 10 스토리 빌딩. 스토리가 층이야. 네, 그러니까 10층짜리 빌딩 한 위쪽을 조금 쳐다봤어. In the main town에서 이 메인 다운타운에서 이 시내에서 hoping 뭘 바라면서 ing가 나오면 뭘 하면서 바라면서 이렇게 하면 돼. 뭘 바라면서? 아, I might spot one. 스팟이 찾다야. 발견하다라는 뜻이거든. 원은 내가 보기엔 만화가게인데. 아, 만화가게를 발견하지 않을까를 hoping to 바라면서 이 위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There. 어, across the street. 어, 길 건너서 콤마 콤마 또 있다. 콤마 콤마. There was 있더라. Bright flashing sign이 있더라. For 행성 만화라고 써 있었어. 행성 만화라고 써 있었던 플래싱, 약간 막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네온 사인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길 건너에 어디 있었냐면은 새롭게 글래스 스틸 스트럭처드 빌딩의 5th floor니까 5층이겠네요. 그래서 그 글래스 스틸이면은 유리 철강으로 만든 빌딩 아닐까요? 바깥에가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유리 철강 빌딩에 이제 길 건너서 5층에 약간 이제 빛나는 행성 만화라는 사인을 본 거예요. 행성 means planet. 네, 행성. 만화 means comic book. 그래서 I crossed. 내가 이제 건너갔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탔어요. To the fifth floor까지. 5층까지. 그리고 그 5층에서 I found 뭘 발견했냐면 four walls. 네 개의 벽을 보는데 이게 stacked with. Stacked with. 쌓여져 있었다라고 했었지. Stacked. 쌓여져 있었어. With shelf. 뭐. 그 선반. 그럼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플로우부터 세일링, 세일링이 천장. 바닥부터 천, 대부분 바닥부터 천장까지 있지 않냐? 만화책방 가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그 선반으로 쌓여져 있는 네 개의 벽을 봤어. 근데 each of which 그 각각의 was filled 그 선반들이 be filled with는 가득 차 있어. 딱 코믹북으로 올드 앤 뉴요. 하고 신판 오래된 거 이런 것까지 다 있어.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만화책은 드래곤볼이랑요. 네, 슬램덩크죠. 슬램덩크. 예. 네. 저도 약간 만화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뭐로 가득 차 있었어. 근데 얘가 뭘 고르냐면 만화책 하나 골랐어. 어바웃 뭐에 대한 만화책이었냐면은 하이스쿨 보이에 관련된 건데 이 하이스쿨 보이가 유즈 사용하거든. 본인이 스케이트보드를 사용해. 뭐 하려고? 엔터를 들어가는 거야. 더 마인드 사람의 마음속 더 파워풀의 마음속. 이게 더 파워풀은 뭐 하는 거 아니야? 더 파워풀의 마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만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들 아닐까요? 힘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케이트보드를 사용하는. 아 이거 약간 오그라드는데 하이스쿨 보이에 관련된 만화책을 하나 고른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아이셋다운 앉은 거지 읽으려고 읽어서 앉고 그러니까 이제 언어 그 주인장 아저씨가 브로트 미 나에게 이제 뭐를 브로트 오번을 건네줬다라는 거거든요. 글래스 오브 애플 주스요. 아, 사과 주스 하나 주셨어. 그래서 I could have stayed. 나는 뭐뭐 할 수도 있었다라는 뜻이고 하루 종일 stay 있을 수도 있었는데 but I wanted to see more. 뭔가 다른 거를 더 보고 싶었다. 지금 만화책방에서는 시간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네, 떡볶이도 먹고요. 다른 것도 먹고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쉬었다 할 거고요. 한 5분에 시작하죠. 혹시 구두를 지금 볼 거다 보셔도 됩니다.